국립 오페라단에서 파우스트 공연한 이후로 이번에 두 번째 오페라를 하게 됐습니다. 사실은 그 전에도 많은 오페라에 출연 지휘를 받았는데, 사실은 외국에서 지금 이제 활동하고 있는데, 외국 활동을 하다가 한국에 오게 되면 사실은 쉬고 싶은 마음이 더 많은데, 쉬러 와서 또 이제 제가 12년도부터는 한양대학에 재직하게 되면서 쉴때 쉬지 못하고 또 강의를 하고 그러면서 사실은 여러 가지 그 체력적이나 시간적인 문제 때문에 한국에서 공연을 많이 하지 못했었죠. 이번에 마적을 제의하셨을 때 제가 하게 된 이유는 마술피리를 제가 여태까지 아마 제 스스로 한 공연 중에 제일 많이 한 공연일 겁니다. 독일의 그 어린아이들도 이제 동화책이나 이런 조그만 얇은 책처럼 마적의 그런 책 들도 많이 읽고 밤의 여왕이라는 존재도 알고 타미노 파미나라는 이런 이름도 다그알 정도로 그 어린아이들도 다 아는 내용, 거기 나오는 가사들도 이제 독일어로 얘기하면 완벽히 그 구문이 똑같이 있지 않습니까? 그 성경이나 마찬가지로 그 마적의 그 동화책이나 이런 문서에 나오는 그 말들이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고 어린아이들도 그런 것을 굉장히 다 외우고 있을 정도로 유명한 동화이자 뭐 그런 얘기인데, 그렇게 원래는 독일 사람들이 더 가까워야 되고 해야 되는 그런 레파토리를 제가 한국인으로서 독일에서 그렇게 많이 공연하고 또 그걸로 그런 공연하는 것으로 가수로 또 높이 평가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하기도 하죠.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한국 가수이지만 외국에서 이 마술피리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많이 교육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자부를 하는데, 한국에서 마술피리를 또 여기 예당에서 프로덕션으로 오래간만에 기획하신 그런 취지에 맞춰서 외국 다른 선생님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외국에서 그냥 한국에서 그 가사 외워가지고 이렇게 뭐 음악 연습해가지고 부르는 그런 거가 아닌 외국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또 특히 마적 같은 것은 이 다이얼로그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교육을 많이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. 왜냐하면 무대 쓰면 조금만 많이 틀리면 어린아이들도 다 비웃게 되는, 물론 보자마자 외국 사람인 건 알지만 그래도 그렇게 비웃음을 또 받지 않으려면 굉장히 독일 사람보다도 더 정확한 표현과 정확한 발음을 해야 했던 여러 가지 그 선생님들의 그런 노력들이 아마 한국에서는 여기 계신 한국 분들은 외국으로 가시지 않으면 볼수 없는 그런 것들을 또 여기 선생님들이 한국에서 하심으로써 그런 것을 서비스해야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아마 많이 하실 겁니다.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으로 했고, 여러 선생님들 저도 아까 이금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다 이미 다 친분이 있는 선생님들이시고 또 같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, 날이 더워서 어떨 때는 조금 힘들 때도 있고 이제 그렇지만 다들 또 음악도 또 하나의 굉장한 그 표현 방법일 수 있으니까 덥건 죽건 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즐겁게 요즘에 지내고 있습니다. 하여튼 앞으로 한 2주 남은 것 같은데 그간에 열심히 또 준비하고 해서 재밌는 오페라 만들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.